나랑 얘기 좀 하자. 최근 범죄도시 4편의 첫 공식 포스터와 스틸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2월에 열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받게 되면서 일부 소스가 공개된 건데요. 일단 스틸이미지를 보면 마석도 비주얼이 미쳤습니다. CG인 것 같은 몸 크기와 주먹이 3편보다도 더 커진 느낌인데요. 그것보다 더 기대되는 건 3편의 트레이닝 유니폼을 벗어던졌다는 것입니다. 3편에선 리복의 협찬 때문에 동료 패셔니스타 마석도의 개성이 사라졌었는데 1, 2편의 사복 패션은 범죄도시를 보는 재미 중 하나였었죠. 그런데 4편에서는 다시 아방가르드한 패턴의 인어와 1편 느낌의 가죽 잠바를 꺼내 입으며 주먹 맛이 더 찰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허명행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 이 장소는 메인 빌런 백창기의 아지트라고 합니다. 백창기의 주요 거점이 필리핀이라고 했던 걸 보면 이것도 필리핀일 확률이 높죠. 아무튼 이 장면에서 백창기가 지리는 전투력을 선보이고 어떤 캐릭터인지 직관적으로 느껴질 거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백창기의 등장씬일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도시 빌런의 등장씬은 거의 영화의 흥망을 결정짓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첸과 강혜상의 등장씬은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강렬했었죠. 너를 왜 죽이니? 어? 너를 왜 죽여? 저 모가지 하나 값을 깎아주죠. 야, 야, 넌 내 말이다. 너 납치된 거야. 죽는다 이 개. 실제로 빌런의 첫인상이 강렬해야 이후에 마석도가 빌런을 잡는 과정에 몰입할 수가 있고 둘이 만나서 주먹을 섞을 때도 긴장감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에서 3편의 빌런들은 첫 등장에서의 임팩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작들보다 빌런을 쫓는 과정에 덜 몰입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을 느꼈던 건지 허명행 감독도 인터뷰에서 빌런을 빌런답게 그리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그래야 범인을 잡도록 응원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일단 포인트는 잘 잡은 것 같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허명행은 범죄도시 1, 2, 3편의 액션 감독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뭔지 어떤 것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공개된 포스터를 보면 같은 옷을 입고 봉고차 안에서 무전기를 쓰는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모습을 보고 안심이 됐었는데 마석도의 수사 능력이 돌아올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3편의 단점 중 하나가 마석도의 수사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인데요. 1편에선 마석도가 피지컬뿐만 아니라 수사 능력도 수준급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인 수사로 고민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성규가 중국 가면 사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장찬영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도 마석도의 아이디어였죠. 너 저 새끼들 따라가면 바로 사형이야 알아? 내가 한국 감방에 넣어줄게. 그리고 강혜상을 잡을 때도 애초에 장희수에게 중국으로 밀항하라고 시키고 뉴스에 보도를 때려버립니다. 그 결과 강혜상을 유인하고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죠. 그런데 3편에선 이런 수사 능력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성철의 정체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가서야 감으로 알게 되죠. 그냥 대놓고 주어진 실마리들을 따라가면서 깡패와 야쿠자들이 나타나면 패서 불기하고 그러다가 막히면 또 주먹을 쓰는 레파토리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범인을 잡는 과정을 단순화시키고 모든 걸 주먹으로 해결하게 되면서 스토리에 힘이 빠졌었죠. 그리고 3편에서 또 아쉬웠던 게 기존 팀플레이 수사에서 원탑 슈퍼히어로 체제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1, 2편까지는 완전한 팀으로서 움직였습니다. 수사뿐만 아니라 범인 검거까지 혼자 하기보단 같이 분담했었죠. 특히 오른팔 상구형도 혼자서 깡패 몇 명 정도는 거뜬한 센케여서 마석도가 나서면 바로 뒤처리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2편에서 상구형이 빠지더니 3편에선 딱히 별다른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김만재가 부하로 붙으면서 사실상 마석도 원탑체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수대 팀은 마석도가 상황을 정리하면 뒤늦게 나타나며 있으나 마나한 팀으로 전락하게 됐었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포스터를 보고 안심이 된 건데요. 그런데 4편이 또 천만을 찍기 위해선 필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마석도 캐릭터의 성격입니다. 3편에선 패션과 함께 성격도 개그캐로 바뀌어버렸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1편 마석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정의로운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직함만 형사지 깡패보다 더 깡패 같은 빡센 캐릭터로 나왔었죠. 앞에서 웃기만 해도 바로 사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야, 그 연장들 다 내려가. 내려놔 새끼들아. 자기가 관리하는 구역에서 깡패들이 나대는 걸 아예 못 보는 성격이었죠. 심지어 얼굴을 들이대거나 옷깃이라도 만지는 순간 바로 참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어딜 만져 이 개새끼야.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마석도는 사실 그렇게 청렴한 형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근무 시간에 술집에서 술도 마시고 자기가 관리하는 깡패들 돈도 뜯는 모습이 나왔었죠. 아, 중요한 게 아니고 만원짜리 더 해. 아니 남자가 술에 치면 안 되지 이까짓거 뭐. 한마디로 마석도는 뒤에서 조직 폭력배를 관리하며 수금도 하는 세속적인 형사에 가까웠습니다. 정의의 사도라기보단 신세계의 최민식처럼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쪽이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권위 행사의 대상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포함됩니다. 목욕탕에서 만난 시민을 뱀문신했다는 이유로 계란 껍질을 까게 만들어버리죠. 야, 이거 똑바로 안 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석도가 2편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니 3편에선 정의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잠깐만!
마 형사님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못 지켜주면 우리라도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2편부터 19세에서 15세로 바뀌면서 성격도 조금 변한 것 같은데 3편에 가서는 너무 코미디 쪽으로 가서 범죄도시 팬들한텐 다소 아쉬웠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다행히 4편에선 다시 예전 마석도의 모습이 돌아올 것 같은 게 바로 장희수가 컴백합니다. 너네 누군지 아니? 장희수를 만나면 갑자기 1편 마석도로 돌아가서 괴롭힐 확률 99%죠.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옛 친구를 만나면 그때로 돌아가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데요. 1편에선 라면을 뺏어 먹고 꽈배기 사채까지 쓰게 만들었습니다. 너 먹었으니까 네가 다 계산해야 하지. 뭐가 84,000원이야. 여기 포장이 있잖아 이 새끼야. 그리고 2편에선 짜장면을 뺏어 먹었었죠. 이번엔 어떤 걸 또 뺏어 먹을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데 4편에서는 감초 역할에서 벗어나 마석도와 본격적으로 같이 범인을 잡는다고 합니다.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해야 돼. 그리고 3편 쿠키 영상에 나왔듯이 장희수는 건전한 오락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보면 중국계 조직폭력배 두목 출신이고 도박 사업장을 주로 운영한 이력이 있죠. 그리고 때마침 4편의 빌런들은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에 속해 있어서 장희수가 나름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건 빌런 다음으로 중요한 마석도의 액션입니다. 3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싱 스킬에 더 집중하면서 콤비네이션과 움직임 속도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1편에선 지금이랑 다르게 조금 느리지만 한방 한방에 힘을 싣는 묵직한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확실히 지금보다 몸집이 작아서 그런지 파워 측면에서도 1편이 가장 현실적으로 설정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첸 부하인 위성락과의 싸움에서도 어느 정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마석도의 라이트 훅을 제대로 맞아도 바로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첸과의 결투에서도 꽤나 고생을 했었죠. 그런데 2편에서는 벌크업 탓인지 펀치의 파워가 슈퍼 히어로급으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3편에선 공격력뿐만 아니라 방어력도 탈 인간급으로 진화했습니다. 원래는 장첸과의 최후 결투에서 문에 찍힌 걸로도 아파했었고 칼에 맞으면 주춤하고 칼을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3편에선 쇠파이프로 아무리 맞아도 좀비처럼 일어나서 쓸어버리며 액션의 현실성이 줄어들게 됐고 그 결과 범죄 추격물보다는 히어로물에 가까워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먼 치킨 장르가 됐다고 해도 밸런스를 조금만 맞추면 좋겠는데 허명행 감독 피셜로 4편에서 또 처음 보는 액션이 나온다고 합니다. 3편에서 복싱이 나왔으니까 이제 레슬링이나 주짓수가 나오는 건가 싶은데 어떤 스타일이든 3편보다 더 강해지는 건 확정이죠. 따라서 메인 빌런인 백창기의 파워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석도가 아무리 세도 백창기가 그만큼 세다면 밸런스가 맞기 때문이죠. 실제로 감독도 마동석 안 되겠는데 라는 반응이 나올 거라고 한 만큼 백창기 등장 결투씬에 모든 걸 걸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범죄도시 4 관련 추가 소식이 있을 때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비싸서 구독을 안 하고 계시거나 혼자 사는데 프리미엄 17,000원을 결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단돈 5만원대에 1년 넷플릭스 구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